튀르키예 여행을 예약한 국내 소비자들 사이에선 대규모 지진에 여행을 가도 되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행사에 환불을 요구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서 분쟁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튀르키예 지진 발생 후 여행사들에는 소비자들의 예약 취소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여진에 대한 불안감에다 국제사회 구호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현지 여행을 가는 게 망설여진다는 반응입니다. 위약금만 아니면 해지하고 싶은데 위약금이 너무 크니까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이번 지진의 피해 지역이 이스탄불, 앙카라 등 주요 관광지와는 멀리 떨어져 있어 여행사들은 위약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천재지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지 분위기는 어떤지 이스탄불 관광 가이드를 연결해봤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랜드 바자르, 상인들이 분주합니다. 국가 애도 기간임을 고려해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슬픈 일이 있었지만 이스탄불은 현재까지는 괜찮은 상황입니다. 여행을 진행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카파도키아 같은 경우는 지진이 난 곳이랑 한 3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무 피해가 없죠. 하지만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애도 기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술을 드신다든가 춤을 춘다든가 그런 것만 자제해 주시면서. 현재 특별여행주의보는 튀르키예 동남부 6개 주에만 발령된 상태입니다.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한 곳에는 위약금을 50% 감경하도록 하고 있는 기준을 이 사례에 적용해서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광코스에 지진 피해 지역이 들어가 있다면 동선을 바꾸거나 위약금을 일부 감경받도록 업체와 협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SBS 정연입니다.